근데 그 마지막 말이 철진 못하는 거야. 그리고 일단 이제 끝나기 끝나기 좀 지나면 손이 올라가. 근데 얘들아 손이 이렇게 두 개가 한번 차례 해보자. 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저 여러분 편한 상태를 누지 하십니다. 아 몸을 이렇게 세워서 손님 이거는 이렇게 딱 나. 평소 학생들이 이제 20대 애들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. 요즘 더군다나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할 시간도 항상 거기에 모든 게 쏠려 있는 입장이거든요. 어떤 대중매체, 친구들과의 관계, 어떤 이렇게 복잡한 또 학교도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도 하나의 사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름대로 또 시험이라든가 또 취업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일반 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들도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몸을 조금 긴장도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스스로 본인들이 행복을 찾고 스스로 이게 참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의 위안이 된다라는 걸 스스로 학생들이 찾는다고 생각해요. 다른 학과 수업과 다른 게 되게 저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교수님과 명상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힐링하는 느낌이어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둘이 연습을 해보세요.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지. 한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? 질문만 하고 있죠. 요즘 가기 좋을 것 같아서 가을이라 날씨가 콜라라도 같이? 그럼 삼록이는? 그 가상연애를 통해서 즐거운 연애를 경험을 했다면 이제 결혼 준비라는 걸 통해서 또 행복한 결혼을 어떤 걸까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실제 뭐 혼수 예산 같은 것도 세워봐요.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결혼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 간의 소통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죠. 그래서 나도 되게 좋았어. 네가 커피라도 안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하면서 나 자신도 좀 이해하게 되었고 상대방이랑 어떻게 해야 내 언행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과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오늘 배운 것 중에 대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키워드다 했는데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키워드와 관련된 걸 또 꺼내고 이러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